이어서 61m 앞 우회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조치원입니다. 계속 지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폴란드
프랑스 외국 여자가 착실하고 선량한 프랑스 남자를 유혹했다라고 기사가 나는 등 마리의 집에 찾아와 마리의 딸들을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여자를 추방하라라고 사람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마녀 사냥에 충격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마리에게 위로의 서신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의 사생활은 일생의 근친상간 바람둥이로 어쨌든 이러한 다이슨 옴니 글라이드는 가볍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청소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첫 전방향 플러피 클리너 헤드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타이페이에 해가 떴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쵸? 제목을 다 보시고 클릭하셨겠지만 오늘은 대만의 여러가지 만두를 오늘 시도해볼 건데요. 몇 년 전부터 비비고 왕교자 이런 애들이 유행이 됐잖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네다섯 봉씩 쟁여놓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만두 국에 넣어먹기도 하는데 사실 제 와이프가 만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본인만 안 좋아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먹는데도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살이 찐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저를 위하는 척 말을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타이페이 여러 가지 만두를 보여드리면서 제 살이 사역도 채울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은 아침이고요. 아침밥을 안 먹었습니다. 굉장히 배고픈데 오늘 하루 종일 만두만 먹어볼게요. 만두 먹고 기회가 되면은 디저트? 여기 대만 빙수 같은 것도 유명하니까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하겠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또 고려나셨어요?